어두운 밤에 저는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숲은 심히 정적이었지만 내가 걷는 바닥은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탄성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안개는 내 주위를 감쌌고 내 시야는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소리 한번 들었어요. 무언가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내 귀에 새어들어왔어요. 그 소리는 최면적이고 마치 어떤 요술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고작 하나의 소리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앞에 나타난 인간형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림자의 손을 내게 향했어요. 피할 수 없는 이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나 자신과 똑같이 들렸어요. 그 순간 나와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나는 그림자의 존재를 지닌 채로 이상한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곳은 정말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실제 세계와는 매우 다른 구조와 존재들이 있었고 무언가 불규칙한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그 이상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이상한 세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찾으려고 했어요. 저주받은 사마귀. 사마귀의 말에 따르면 이 세계는 나의 어떤 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꿈에서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면 이 세계를 탈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감춰진 힘을 끌어모으고 그 이상한 세계의 규칙에 순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상한 세계로 불러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통해 이상한 세계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나는 다시 실제 세계로 돌아온 후이 경험을 자세히 기억하며 세상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어요.